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수업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은 미교론입니다. 미술 교육 이론에 대한 준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임용고시가 전공이 23문제가 나오고요. 합쳐서 80점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교육학 20점. 1차 시험에서 교육학 20점, 전공이 80점이에요. A형 12문제, B형 11문제 합쳐서 23문제. 그렇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영역이라고 하죠. 영역이란 말은 평가원에서 이렇게 제시했어요. 미술과, 중등학교 미술과 시험 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시된 그 영역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교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우리는 미술 교육학과이긴 한데, 좀더또 세분화해서 이걸 미교론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매년 출제 문항 수가 다르고 배점이 달라요. 배점이 다른 이유는 기입형 2점, 서술형 4점. 여기서 문항 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배점 형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 흐름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교과 내용학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소 영역들. 예를 들어 서양 회화, 건축. 이 건축은 서양 건축, 동양 건축, 한국 건축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동양 회화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매체와 기법. 서양 회화는 드로잉 매체, 그다음에 채색 매체, 기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예 전각, 판화, 색채학, 사진 영상, 컴퓨터 그래픽 여기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역사, 디자인 일반,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공 디자인, 환경 디자인 모두 포함된 게 요거예요. 그다음에 공예, 5대 공예 플러스 12공예 다 포함한 거예요. 금속, 도자, 목공예, 염색공예, 유리공예까지가 옛날에는 5대 공예였는데 요즘은 전통 12공예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것도 우리가 표현 영역이라고 하고 미술사, 동미사 안에 중미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미사, 선미사 이렇게 해서 미술사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80점 만점에서 55점만 맞아도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55점. 물론 전제 조건은 교육학을 15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요즘 추세가 이 말씀을 교육학 관련자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는 있겠으나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학이 좀 쉬운 추세이긴 합니다. 요즘은. 물론 이제 매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 5년 가까이를 쭉 집중해서 정리해 보면 교육학은 좀 쉬운 추세예요. 어떻게 쉽냐? 1년 내내 교육학을 공부하고 공부해도 15, 16점밖에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냥 기본 이론만 듣고 문제풀이만 들어도 18, 19점 맞는 그런 추세들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어쨌든 구체적인 건 교육학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그냥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전공이 55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지역에 서울부터 해서 평양까지 원하는 지역에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55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본인 스타일을 잘 참고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기는 딱 펼치면 외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기는 일단 맥락부터 알아야 돼. 너는 집이 어디니? 고향이 어딘데? 너네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넌 취미가 뭐야? 아, 그래서 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맥락을 알아야 암기가 잘 되는 사람들은 요쪽과 요쪽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미교로는 맥락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미술사도 맥락과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맥락과 흐름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용어야. 단순. 집필법 이렇게 되는 거지. 단구 뭐 그냥 뭐 외우는 거지 그냥 이렇게. 현원 외우는 거야 그냥 이거. 맥락이 없어. 현이 뭐 무슨 현자인데 이런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 가시죠. 인상파 인상 이렇게는 안 되죠. 왜 인상파였을까? 1873년 모네의 해돋이를 보고 해돋이 인상이라고 하는 그림 때문에 인상파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학설이 좀 있죠. 이렇게요. 아, 그러면 해돋이 인상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러면 작가가 느낀 경험을 그린 그림일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맥락이에요. 그래서 미술사랑 미교로는 맥락과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미술 교육학론 대체로 세 문항 정도 나와요. 우리 지금부터 할 것들이 세 문항 정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제가 찝어드릴 거예요. 떨리죠? 두고 보세요. 틀리나 맞나. 분명히 두고 보세요. 강의 목록 다 적거든요, 영상에. 그래서 제가 제 몇 강 몇 분 다 그걸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오늘 나올 올해 나올 문제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거 틀리나 보세요. 맞습니다. 무슨 뭐 약 파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미친 듯이 연구해요. 정말 연구하고 분석하고 잔학계나 얘 보고 고민하고 이번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뭐가 나올까? 왜 이걸 냈을까? 이거 안 내고 왜 저걸 냈을까? 잔학계나 고민해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한테 못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이거 이제 나올 때 됐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세 문항 정도 됩니다. 교육과정은 올해가 2015 포함 2022 작년에 발표했던 거 함께 외우셔야 돼요. 반영은 2024, 2025부터 반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외우는 게 맞겠고 다 외우지 말고 큰 것만 바뀐 역량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대체로 교육과정 새롭게 발표가 되면 꼭 두 개가 비교해서 나와요. 한 문제 정도는. 이게 여태까지 임용고시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2015 이제 구체적으로 외울 건 없어. 막 내용책 이런 것보다는 얘의 특성, 얘의 장점과 단점. 그랬기 때문에 2022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2022와 2015의 차이점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고 2022가 주로 내세우는 게 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 교사 방부가 평가는 예년도에는 번갈아가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만 같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대체로 얘네들이 번갈아 나옵니다. 방법과 평가는 외우는 거예요. 얘는 이해와 맥락이 의미가 없어요.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단순하게 외우는 거야.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할 게 바로 요건데 교육학론인데 미교론인데 얘는 흐름과 맥락을 아셔야 돼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내일 아침 되면 저 벽에 전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를 쭉 가로로 좀 그려보는 거 자유롭게 해서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것. 요게 오늘과 내일 학습 목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일 미교론 학습 목표 첫 번째 미술교육의 역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미술교육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올해 나올 만한 문제를 예상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제가 올해 이번 주 오늘 여러분께 제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미술교육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순차적 연구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현재까지 흐르는 가로 시간대별 변화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순차적 흐름이라고 해요. 옛날 고대부터 중세 르네상스 17세기, 18, 19세기 그 다음에 이때부터 사조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창의성이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해 중심이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부터 1990년대예요.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이 흐름 선상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학습 목표 1, 여름에 말했던 것처럼 아까 미술교육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미술교육 역사의 흐름, 이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가로 쭉 가는 것. 양적 연구라고 그러고 순차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거를 미술교육의 사조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조. 미술교육 사조. 이해중심 미술교육 사조. 재건주의 미술교육 사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사조. 디자인교육 미술교육 사조.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사조라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지금 노트에다가 요거 파랑 쓰여 있는 거 요것만 쭉 한번 적어 보실까요? 보시고요. 요거 보시고. 굵직굵직하게 밑에 거 쓰실 거 없고요. 위에 거만 쓰세요. 굵직굵직하게. 저도 함께 여러분과 쓰겠습니다. 가로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썼을 것 같아요. 못 썼으면 쉬는 시간에 또 충분히 쓸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우리는 요거를 순차적인 흐름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 조, 시, 대 요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고대부터 가겠습니다. 고대. 미술 교육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건데 미술 교육은 대체로 우리나라 원래 우리 토종 학문이 아니고 서양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 미술 교육 이런 거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대체로 뭐 신라 시대 화원 전체에서 최전 이런 얘기. 고려 시대 뭐 그냥 화원 뭐 이런 정도. 조선 시대 도화 서 뭐 이런 얘기 정도만 하고 조선시대 화원 공부 요게 이제 나중에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건 서양 미술 교육에 관련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래서 서양에서 옛날에 미술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문헌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올 만한 내용은 없고 재작년에 한번 나왔죠. 미학과 관련해서. 대체로 고대가 되면 그리스 고대를 얘기해요. 그리스 고대. 요때 이제 플라톤이라든가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플로티니스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미학자들, 철학자들이 미술 교육을 어떻게 얘기했느냐를 가지고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나왔고 플로티니스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에서 우리 주의할 점. 오늘부터 시험 보는 11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우리끼리 원칙. 첫 번째, 공부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안 나온 거 우선, 그거 맞아요. 안 나온 거 우선, 그거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해서 제끼거나 경시하지 말 것. 다시 말합니다.
공부 우선 순서 첫 번째 뭐예요? 안 나온 거 우선. 뭐라고요? 안 나온 거 우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점 뭐라고요? 나왔더라도 경시하거나 제끼는 것 없기. 이해 가시죠? 작년에 나온 거 올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나온 거 올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2022학년도 맥피, 맥피, 보리껍데기 맥피. 근데 이분 여자 교육학자이거든요. 미술교육학의 엄마 같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요. 그죠? 애플랜드 또 나왔잖아요. 연속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선 안 나온 거 우선. 두 번째, 나왔더라도 제끼지 말 것. 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어요. 하지만 플라톤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선 먼저 하시고, 우선 공부하시고, 제끼지 말고 하실 것.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얘를 천천히 다 봐야 돼. 천천히. 저는 국어 선생이 아니고 미술교육 학자이자 미술교육 선생이에요. 따라서 전 이거 다 안 읽어드립니다. 안 읽어드려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글을 아주 못 깨우셔. 이거 들어주고 읽어주는 선생님 필요하면 저랑 공부 같이 못합니다. 저희가 다 안 읽어드려요. 안 읽어드리고 읽는 건 누가 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첫 수업 시작할 때 안다한테 천천히 뭐가 있는지 뭐가 실려있는지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오늘 내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최소한 4일 동안은 이 책에 뭐가 실려있는지 천천히 다 보세요. 그겁니다. 대신 저는 중요한 것만 탁 찍어드릴 거예요. 이해 가시죠? 플로티니스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제끼시면 안 돼요. 그게 천천히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어쨌든 요게 고대예요. 요게 흘러갔다가 고담은 중세입니다. 중세는 기능공 시대예요. 기능공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거를 길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길드. 기능공 조합이에요. 기능공. 수공의 조합이에요. 조합.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회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현재 5명만 모이면 회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협동조합으로. 국가가 지원금도 줘요. 그런 걸 길드라고 그래요. 이 길드는 기능공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기능을 전수해 줍니다. 기능을 전수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자, 연필이라 생각합시다. 연필 잡아. 자, 내밀어. 하세요. 내밀어. 자, 대각선 선 긋는 거야. 요거 어깨 아플 거지? 요거 하루 종일 연습하고 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야, 자세 틀렸어. 요렇게 잡아야 돼. 자, 우리 걸로 할게요. 서예 하겠습니다. 서예. 요거 봉이에요, 봉. 서예 붓봉. 요 밑에 털이 달려있다 치고, 우리가 그 악기를 부를 때 목관 악기라고 하죠. 그 관자예요. 관. 요 관이에요, 관. 자, 손가락 두 개. 손가락 두 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잡는 거, 요거 단구. 뭐라고요? 단구법. 이렇게 합니다. 자, 팔 쭉 펴세요. 쭉 펴서 어깨 좀 빼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심장이 박동을 어깨로 바로 수평으로 가는 거야. 팔꿈치로 가서 손목으로 가서 이렇게 쓰는 걸 현완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 네, 팔 들어보세요. 아니요, 팔꿈치 들으셔야 돼요. 네, 잘했습니다. 요렇게 하는 걸 대교수가 직공 도제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요런 것이 길드법이에요. 길드법.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게 서예 쪽에 370페이지, 기본서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펼쳐보세요. 370페이지.
펼쳤죠. 자, 왼쪽 페이지 단구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현안법 조금 전에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는 거 단구 팔 올렸다. 요거 무슨 법? 현안법. 그렇죠? 자, 이제 손가락을 하나 더 잡아볼 거고요. 카메라 이렇게 확 당기게 되는데 근데 이쪽 TV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요 두 손가락은 요 앞에서 이렇게 뒤로 밀어야 돼요. 여기 얘는 노는 애들이 아니고 이렇게 뒤로 미는 거야. 사실 그래서 다섯 손가락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보이고 있나요? 자, 이렇게 된 거 쌍구 뭐라고요? 쌍구. 요거 할 때는 팔을 들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370페이지의 쌍구법 재환법입니다.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에 손가락 다섯 개 닿아야 되는 거. 여기 오지라고 그러죠. 오지. 손가락 끝으로 하는 거. 오지.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요거, 요거를 요렇게 보이면 호랑이가 앙 하고 물었다. 그래서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법. 그런데 요게 손가락에 힘이 너무 애들 아프거든요. 여성은 요렇게 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렇게 잡습니다, 보통. 그러면 눈처럼 됐죠. 봉황의 눈. 봉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거 할 때 손바닥 대고 이렇게 합니다. 손등 이렇게요. 여기 침완법입니다. 자, 이왕이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았어요. 지금 서해 집필법 완법. 집필 잡을 집필을 잡다. 집필법. 집필법 뭐라고요? 집필법. 완 상완근. 상완근 완법. 요 두 가지 다 배웠어요. 요렇게 가르치는 게 길드 방식이에요. 이거를 도제 학습이라고 합니다. 도제 학습이에요. 요것이 현대로 와서는 교사가 직접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죠. 직접 교수법이에요. 직접 교수법. 요거를 직접 가르치려니까 이 교실에서는 딱딱해. 그래서 가든으로 나가자. 잔디밭인데 나가자. 나가서 가르치자. 우리가 인지적으로 좋지 않냐. 가드너가 인지적 도제학습을 가르친 게 바로 가드너예요. 그래서 가드너.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인지적 도제 학습 가드너. 이건 여러분만 아는 팁. 그러면 옛날 중세 시대에 가르쳤던 직접 교수와 가드너가 말하는 도제학습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 인지적인 것까지 가르치는 게 가드너이고 옛날 중세는 그냥 도제만 하는 거예요. 기술만 가르치는 거. 여기까지는 기술 공부. 그랬다가 르네상스로 이어집니다. 요 시대가 중세랑 너무나 다르죠. 시대 자체가. 계층도 달라지고 사회 계층도 막 드러났어요. 부르주아라고 하는 상업 계층도 일어나게 되고 상업경제가 일어나면서 많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바뀌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중세 부흥운동, 르네상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 계층도 달라지면서 미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천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막 다빈치, 안경원 뭐 이런 거, 미켈란젤로 막 뭐 이런 분들이 막 있어요. 돈 좀 여유가 있던 이 시대 당시에 중산층, 은행업, 상업들을 했던 중산층,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끼리 그때 당시 결혼 풍습이 그랬거든요. 서로 가문과 가문끼리.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를 낳는 거지. 그랬다가 이렇게 보니까
와, 얘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막 어우, 얘 우리 애 천재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기술직을 가르치는 쪽에 보낼 수는 없잖아. 우리 애 천재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주변을 봤더니 빈치빈치 다빈치 안경 막 이런 사람들도 어디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 그럼 우리 그걸로 보낼까 하면서 협약을 하고 생긴 것이 바로 르네상스 아카데미예요. 이 아카데미는 길드와는 전혀 다른 교육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여기부터 시대가 다르고 르네상스 교육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교육 방법. 특히 비교하셔야 됩니다, 요거랑. 중세랑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책 16, 17페이지 있습니다. 16, 17페이지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중세에는 길드인데 여기 기능공. 무슨 기능? 수공예. 뭘 만드는데? 생활용품을 만들어. 우리는 이런 걸두 글자로 줄여서 실용이라고 그러고, 실용과 관계없이 나는 그냥 취미 활동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네 글자. 아마추어라고 그러죠. 힘들어요. 한국을 깨우치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말 이끌어내는 게 되게 힘드네. 르네상스는 순수 실용과 아마추어를 구분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흔히 실용과 순수를 구분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관점 갖추셔야 되고, 요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 페이지, 저는 작년쯤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언제 내려고 뜸을 들이는지, 아끼려고 하는지, 이제 중요합니다. 얘네들을 별표에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대충 흐름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 지금 흐름 파악하자. 미술계 역사의 흐름. 흐름 선상에서 무엇이 나올 건지 파악하자. 여기까지 가셨죠? 고대, 중세, 르네상스까지 흐름을 잡았고, 요 흐름 선상에서 뭐가 중요한지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이따 다시 책을 쭉 보긴 하겠지만, 오늘, 내일, 월, 화, 수 정도까지는 책을 꾸준히 안다한테 천천히 읽고,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왔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혹시 천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머리 컴퓨터다. 한번 입력이 되면 이거 하드를 깨부시지 않는 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건 없죠. 여러분 시험 언제 봐요? 내일 봐요? 모레 봐요? 임용고시. 언제 봐요?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한 10개월 남았죠. 그죠?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거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암기할 건 암기하는 게 맞긴 해. 그런데 지금 암기하고 설렁설렁 암기해버리면 그때 가서 잊어버린다고. 그게 제 생각엔 N수. 우리는 에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N수 하는 말 쓰지 말자. 그냥 우리는 에이스야. 에이스. 에이스들이지 여러분들은. 아 정말 여러분들 나에게 에이스들이에요. 국가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몰라서 작년에 여러분들 합격을 안 시킨 거지. 사실 공부 열심히 했고, 교직에 대한 열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에겐 여러분들이 에이스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나에게도 영광이거든. 나에겐 여러분 에이스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배우는 게 맞긴 해요. 만약에 초수이다. 공부 올해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외우는 것 우선 이전에, 암기할 목록을 작성하는 게더 중요해요. 선 목록 후 암기. 선 목록 후 암기.
그지? 무슨 목록? 아, 이런 거 외우는 거, 이런 거 중요하대. 나올만해. 이런 거.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체크하셨죠? 그쵸? 요거, 중세는 요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요런 거. 이랑 차이 나는 거. 요게 목록인 거야, 요런 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기록을 하세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걸로. 라디오 청취자 되시면 안 되고. 그죠? 공부는 누가 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중에 누가 해? 여러분 중에서도 손이 하는 거예요. 손으로 쓰셔야 돼요. 제발 귀찮아도 손으로 쓰세요. 제발 귀찮아도 손으로 쓰시고, 우리 10월달, 9월달쯤에는 서로 자랑할 거. 나 파스 발랐어요. 이런 거 자랑해야 돼, 이제. 너무 많이 손 썼으니까. 저 손 여기가 아리박에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볼펜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자랑해야 돼. 손으로 하세요. 공부는 누가 해?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누가 해? 손이 하는 거예요. 손으로. 1년만 그렇게 하세요. 1년만. 라디오 청취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고단부터 여기가 대체로 17세기쯤 돼요. 여기가. 17세기쯤 되는데, 서양 미술사 쪽으로는 바로크쯤 됩니다. 여기. 요 시대가, 미술사 쪽으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영어로 인라이트니스라고 그러거든요. 인라이트니스.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여기까지는 신이 곧 빛이었어요. 신을 그려.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뭐 이런 계열들이 어떤 거 신권. 그리고 막 연구하던 시대예요. 신. 그것이 계몽주의로 가서는 신이라고 했던 그 빛이라고 했던 빛이 뭘로 바뀌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 이성 중심이 막 시작이 돼.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자, 계몽주의 시절에 서구에서는 나라마다 특성이 좀 달랐는데요. 나라 특성이 달랐는데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치? 아, 플랑드르 계열, 벨기에, 네덜란드 쪽이죠. 그 다음 스페인, 프랑스 계열은 문화 쪽에 집중을 했고, 영국,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독일은 지금 세운 지 한 200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나라가 있었으니까, 뭐, 오토, 뭐, 이런 그 왕조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으로 좀 독일과 영국 계통은 산업 쪽이 좀 치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를 하게 되면, 바로크 하면 대체로 네덜란드 바로크, 뭐, 이탈리아 바로크, 뭐, 스페인 바로크, 프랑스 바로크, 플랑드 바로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여기를 주도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미술 교육은 프랑스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어. 자, 근데 프랑스가 1648년에 아카데미, 건축 조각 아카데미를 세우거든요. 이른바 루이 14세라고 하는 그 왕이 아카데미를 설립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익히 잘 아시는 요 사람이죠. 요 사람. 다른 그림으로 좀 보면 전신 나온 걸로 볼까요? 화면이 너무 안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막 잘생기고 이러진 않았고 얼굴은 비슷한데 굉장히 그 다리가 가늘고 병이 있어서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가발 썼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왕권 상징인 그 빨간 구두를 신었던 것이 루이 14세였어요. 요 신고 있는 신발이 빨간 구두. 하여튼 그런 건데, 요 사람이
1648년 아카데미를 설립했던 이유가 길드 체제가 이탈리아만 있지 않고 유럽 전역의 각 나라마다 있었겠죠. 요 흐름이 길드는 계속 존속이 돼서 옵니다. 근데 이 길드가 조합이다 보니까 왕의 말을 잘 안 들어. 자기들 나름대로 이권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 입장에서 미술을 주도하는 능력이 필요했고, 미술을 통해서 왕권 강화, 왕의 어떤 권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미술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조각가를 양성하게 되고요. 요거 아카데미.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카데미는 길드와는 다른 교육 방식과 운영 방식이 있어요. 요건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한번 나왔지만 참고는 하세요. 한번 나왔지만 참고하시고, 요거 오늘 기본서에도 있고 오늘 프린트물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 인물 표현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프린트물 4페이지 보시면 아카데미 예술원, 교수학습 방법,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어쨌든 시험을 한번 출제됐고요. 요 흐름이 이어지다가 18세기쯤 되면 요게 이제 1750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잡읍시다.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1745년이다, 1760년이다, 학자마다, 사회학자마다, 물리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 기준이 산업혁명이에요. 제품을 많이 만들고 판매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지. 제품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순서가 만나야죠. 제조사를, 클라이언트가 제조사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 좀 만들어줘. 내가 저기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들고 다녀야 되거든. 어디 좀 미끈한 유리잔은 들고 다니다 뜨겁고, 그 습기 때문에 딱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요거 좀 안 그럴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말로 해서 이쪽에 만들 수도 있고, 내 말 잘 알아들으면 잘 만들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저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뭐,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죠. 그럼 돌아서서, 아, 그러면 이거 그려줄게. 이대로 좀 만들어봐 하고, 그리는 것. 제도. 그죠? 제도.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 때 제품을 만들려면 필요했던 것이 디자이너가 있었고요. 제도공이 필요합니다. 요런 거죠. 요런 거를 드로잉 교육이라고 그래요. 드로잉 교육. 드로잉 교육. 드로잉은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표현하는 기술, 표현하는 기술, 기능.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현대 혹은 근대 미술 교육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사조.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 사조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표현, 기능. 표현하는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기술력, 기능력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미술교육. 줄여서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이에요. 대체로 과목은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드로잉입니다. 이 드로잉에 대해서 1번 대상, 학생, 학생 대상, 디자이너와 제도공 육성.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중산층 취미. 세 번째, 그야말로 순수 예술가, 파인아트 예술가, 예술가 육성.
네 번째 일반인 이렇게 됩니다. 대상들이 다 다른 얘기예요. 대상들이 달라요. 자, 여기서 점선을 이렇게 할 거예요. 제일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게. 이게 1860년대쯤, 1830년대쯤. 이게 생기고 나머지는 원래부터 좀 있었던 거. 우리는 여기를 표현 기능 중심이라고 해요.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차가워 보이니까.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 4조라고 해요. 과목은 드로잉. 드로잉. 주로 대상이자 목적이죠. 대상이자 목적. 산업 디자인이나 제도공 육성. 중산층의 취미 활동을 위한 드로잉. 예술과 육성을 위한 드로잉. 하다 보니까 드로잉 교육이 생각지 못했던 효과가 있네. 드로잉을 막 가르쳤더니 읽기 쓰기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야. 이거 봐라. 어라? 읽기 능력이 생겨요. 드로잉을 가르쳤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근데 그때는 지금같이 책이 많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또 막 취미 활동으로 책을 읽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먼저 던져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책. 읽기 능력이 뛰어나니까 성경책을 주니까 어린이부터 여성들이 막 성경책 읽게 되는 거지.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관이 더 튼튼해지는 거야. 와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서, 야, 그럼 이 좋은 걸 국민 전체 포지션에서 몇 명 안 되는 너희들만 가르쳐. 모두 다 가르치자. 라고 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막 의회가 형성이 되고 회의하고 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모두에게, 일반인들에게 뭘 가르쳐? 드로잉을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이걸 우리 무슨 사조다? 표현, 기능, 중심이다. 과목은 뭐다? 드로잉이다. 드로잉. 드로잉을 가르쳤더니 뭐가 생겼더라? 윤리관, 필기력, 읽기 이런 게 생겼더라. 세상을 보는 지각 여기 생겼더라. 이거를 아주 쉬운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드로잉 리터러시. 뭐라고요? 드로잉 리터러시가 생겼다. 이걸 아주 고차적인 말, 어려운 말로 드로잉 문해력. 둘 다 같은 말. 여기 생겼어요. 자, 문제는 잠깐 우리가 이제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잠깐만. 과목이 뭐라고요? 세 글자. 드로잉. 주로 연필로 그리는 거네. 요거를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분들 실기학원 지금도 다니고 계시겠지만 만약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2차 때 12월 달에 실기학원 다니거나 혹은 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실기학원 다닌 경험 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선생님 옆에 앉아서 연필 들어. 우리 아까 해봤던 어깨 들어. 어깨가 움직여야 돼. 손목 움직이지 마. 그림 세워. 종이 세워. 하고 이렇게 너무 약해. 뭐 대각선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쉬운 말로 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야. 연습. 숙달된 훈련. 반복. 그게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말로 해볼 거예요. 이해됐는지. 말로 해볼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던 미술교육 사조 이름. 그렇죠. 주로 가르쳤던 과목. 드로잉. 이 대상들은요. 산업 디자이너 혹은 숙련된 제도공. 그 다음에요. 중산층 여성교육, 어린이교육. 그 다음은요.
예술가. 그러다가 19세기쯤 돼서 생겼던 계층이 일반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드로잉을 가르치자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드로잉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교사 방법은 그냥 빤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데요? 반복, 훈련, 연습.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 훈련, 연습. 요게 대체적인 거예요. 대체적인 거.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체적인 거야. 일단 우리 미술교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자. 학습 목표. 흐름 제일 굵직한 거 먼저 파악하는 거야.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 추가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너무 여러 가지 쳐버리면 정신없어. 흐름 파악도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요거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뭐 호레이스만, 미니피, 푸얼 뭐 이렇게인데 그런 학자는 나왔고 전체적인 특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목적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디자이너, 제도공, 육성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중산층 취미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 어린이에요. 중산층의 여성, 어린이. 자, 여기서 왜 여성일까? 왜 여성일까? 요 시절에 계몽주의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너머 것은 있다라고 인정하자. 우리가 경험은 못했어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신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신의 섭리는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주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 멀리 우주가 있지 않겠니 하는 것. 이런 거를 쉽게 말해서 선험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험은 신의 섭리에 가까운 걸 이때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신의 섭리에 가까운 것. 선험. 경험한 경험을 앞선 것. 경험을 해야만 아는데 경험하지도 않아도 아는 것. 선험. 신을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것. 선험. 대체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선험은 봤더니 남자보단 여자가 우월하더라. 그러니까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은 교육을 하고 나면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데 너무 좋고 집안이 좋아지네. 여성은 필요하죠. 여성교육하자. 그래서 여성교육을 먼저 시켰고 어린이교육을 먼저 시키는데 드로잉을 시켰어요. 드로잉을 교육시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기력 향상, 읽기력 향상, 윤리관 형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산층 그거예요. 지금 중산층의 신사양성, 여성교육, 어린이교육인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요런 포인트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특히 여기에서 드로잉 교육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 교과서. 교과서. A를 배우면 B를 알 수 있고, AB를 알면 C를 알 수 있고, 자연의 이치도 말이지, 요거 배우고 나면 저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따라서 드로잉도 일단 보고 그려. 따라 그려. 하다 보면 많은 걸 보고 그릴 수 있어 라고 책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을 만든 사람 페스탈로치예요. 1803년 관념의 A, B, C라는 책이에요. 그게 드로잉 책. 요게 한 그 미술 교육에서 두 번째쯤 됩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드로잉서가 있었고 요기 19세기 들어오는 여기에 이제 1803년 페스탈로치 드로잉 안내서 관념의 ABC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 책을 통해서 드로잉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 됐을까요? 표정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잘못 읽은 걸까?
이해 되셨어요? 얘기하세요, 선생님. 아, 예, 선생님. 아니, 아니. 네네.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 안 됐단 얘기인데? 엉! 하고 뭔가 인터벌이 있어서 억겁이 세월이 지나간 거지. 뭐가, 어디가 이해가 안 됐을까? 어디가 어려워요? 이해됐어요.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보기 없기. 네.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된 분. 네. 관념의 ABC가. 왜냐면 인강생은 선생님 질문이 안 들어가니까 선생님 말한 걸 내가 계속 이렇게 따라서 할게요. 관념의 ABC가 선험주의와 관련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질문이. 선험주의는 다른 거, 관념의 ABC는 다른 거예요. 선험주의는 여성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요. 윌리엄 토리 해리스 같은 학자들인데 요거와 관련 있어요. 요거와 관련 있어요. 요거. 요거랑 별개예요. 피살로치 관념 ABC는 그냥 드로잉 안내서. 요게 안내서를 기준으로 당시 유럽 드로잉 교육이 확산돼요. 러시아까지 심지어는.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드로잉 안내서 요 방법은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요게 우리 책 어디에 있냐면 25페이지에 있어요. 요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 첫날입니다. 그죠? 공부한 A수들도 있지만, 초수, 처음에 올해 이제 임용 처음 하는 분들, 형광펜 칠할 때 처음에는 얇은 거나 혹은 옅은 걸 하세요. 눈에 확 띄는 걸로 하시면, 칠하는 순간 공부한 걸로 착각이 돼요. 정말로. 형광펜은 조금 처음에 옅은 거지, 여러 번 누적돼서 막 칠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게 공부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면 바꿔드릴게요, 책을. 그러니까 책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막 쓰세요. 책 한 권, 저 이거 팔면 두 권 다 팔아 저한테 얼마 오냐면, 3,000원. 그러니까 책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냥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이거 막 얘기하는 건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입 아프게 떠들어봐야 3천원 나올 거 말 안 하고 말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거든. 인생 뭐 이까니 그냥 하루에 새끼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책 얘기하면 오해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막 그렇게 상술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책은 좀 있으니까 여벌이 있으니까 원래 만들면 출판사 저한테 이렇게 좀 주거든요. 증정용으로. 그 여벌이 몇 개 있으니까 책은 막 좀 너저분하게 보세요. 막 쓰시고. 그런데 대신에 처음에 볼 때부터 진하게 색을 칠해버리면 그것만 눈에 띄어서 나머지 안 보게 되거든. 최대한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 인쇄된 것들은 일단 최대한 많이 안다한테 천천히 다 읽으셔야 돼. 여기까지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표현 기능 중심이에요. 물론 디테일하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요. 조금씩 차이 납니다. 흐름은 드로잉 교육이고요. 표현 기능 중심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우리 잠깐 쉬었다 갈게요.